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사흘간 군수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무기 생산 현장을 또다시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. 이번에 찾은 곳은 전술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차량,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등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. 전술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전방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김 위원장은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장갑차를 직접 몰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행보는 이달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을 의식하면서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입니다.